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현장에서 벗어나면 금세 수박이래요. 이 현장은 여러분들의 길로 여러분들의 생각, 이 이야기를 느끼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저도 똑같은 그동안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거쳐갔던 수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한 한 저도 토요일은 여기 현장을 지키면서 여러분들과 억제되고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분노를 느끼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던 그런 활동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이번 주 국회의원 처음 봤어요. 제가 국회의원 장영석에 와서, 국회장에 와서, 양문석! 태양한테 이런 국회의원 처음 봤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국회의원이 현장을 떠나면 수박이 된다. 이거 명언입니까? 나의 가운으로 되거든. 그동안 우리가 전국을 돌면서 양문석 박사님과 아주 온건파 양문석 박사님과 전국을 돌면서 유선을 사냥하는 뭐 이런 부탁 집필 많이 했잖아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직접 오면서 많이 어려움도 겪고 그래서 가서 도와드릴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고 또 내가 가면 혹시 해가질까봐 안 가고 직접 오면서 당선되기를 기원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승기를 거머쥐고 오늘 이 다리 밑에 저 앞에 여기 가려들어 저 앞에 김건희 씨가 사는 집이 있어요. 네, 김건희 씨한테 무슨 말씀 있으면 잘 들립니다. 네, 우리가 어릴 때 그 동네마다 붙어 있던 표가 있습니다. 자수하여 방맹자자. 숨을 읽는다고 해서 국민들이 모르는 것 아니고 숨을 읽는다고 해서 제가 사해지는 게 아니고 제가 감격되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자수하여 광명찾자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피가 아니고 살이 되는 것은 잘 살려 버려야 된다고 저희 김건희 씨 명품 내용을 보도했잖아요. 이제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저희가 국가의 기여도가 높습니다. 그 후부터 김건희 씨가 반 저희 같은 연금이 돼가지고 해외를 안 나갔거든요. 해외를 안 가면 돈 많이 들죠. 그 세금도 증가되고 있고 또 상습적으로 내용금이 다른 걸 증가시켜가지고 그에는 내용금을 받으셨다고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내용금을 받으면 대통령 시절한다 받을 거고 장관도 받을 수 있고 해서 내용금을 굉장히 이런 예방책도 듣고 여러 가지 저는 성과가 있었다고 그랬죠. 꼭 김건희 씨를 어떻게 법적 처벌하기 전에 이렇게 이런 어떤 경기 예방권에도 공헌을 했다. 우리 주재영 목사, 장준수 기자, 이명수 기자, 서울에서 다 했는데 우리 양문석 박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 비올 때 관련한 보도를 하던 날 실시간으로 제가 그 기사를 노래소리를 통해서 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의 언론들이 대부분 수독되는 상황이 있었었는데 어쨌든 우리 중국 유튜브들이 본격적으로 그 문제를 정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그리고 대통령 부인의 경제행위가 많잖아요.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서울의 소리가 선도적으로 이 문제를 취급하고 그리고 취급하는 과정에서의 엄청난 탄압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를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영혼이 떨어져도 그냥 대동정 밑에 나가지고 동기 지시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도 하고 어쨌든 이 문제를 처음에 제기하고 전체적으로 사회적 교류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정선에 상당히 결정적인 변화와 영향을 미쳤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평가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김건희 어떤 범죄 국가조작 같은 데 가지고 177 영하 10도 되는 추운 겨울에 송장장에 또 했는데 지금 17일차 되고
이제 끝이 보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검찰 조사에 나가고, 희재영 목사는 이제 내일 모레, 월요일 날 나가고, 나는 그 다음 월요일 날, 예, 나가가지고, 우리가 담임 취재 과정에서, 예, 지금 언론에 굉장히 동요되어진 것들, 예, 이런 것들을 검찰에 일단 넣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우리가 제공하려고 그래요. 예. 네. 이런 것이 이제, 그, 많이 궁금해 하시는 탐사 전원이 카티스팅의 결정적인 이유는 누가 뇌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공개를 합니까? 취재 요구를 합니까? 말 그대로 탐사 취재는 자립 취재가 아니고 탐사 취재자라는 게 명확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제가 언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법률적으로 보면 공개 훨씬 큰 이익, 공공의 이익에 훨씬 크게 기여하면 이 형사법을 일정하게 옮긴다 하더라도 오히려 무죄 선고를 하는 그러한 그 이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장치제 그다음에 그 몰래 카메라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사람들 자체가 논리적 빈약과 그 다음에 언론 역사에 대한 무지가 드러나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지금 뭐 읽어버리는 저는 마이크가 예, 부적이 예, 일부 언론에서는 예, 청탁 관련해서 희재영 목사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 있고 조선일보나 뭐 뉴데일리 이런 걸 네, 김건희는 처벌도 안 받고, 네, 김건희 씨는, 네, 의원님이 계시니까 씨를 붙여줘야 형이 받는 것 같아서. 저희 의원님 아이 때는 괜찮았는데, 네, 의원님은, 네, 정치를 넣으십니다. 저기에 맞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취재하고, 네, 위장 잠입 취재 부분에 대해서, 네, 왈가왈부, 뷰가 변해 안 변하는데, 저희가, 네, 윤석열, 대통령 부기 전부터 또 당선된 후에 제보를 많이 받았어요. 윤석열 일가가 건설업자를 문단위로 만난다. 김건희 씨는 대통령이 채용을 시켜줄 테니라 그런 아는 사람들한테 뭐 직장 못만 두고 대기해라 이런 제보를 받아서 계속 취재를 하는 가운데 이명수 기자를 만나자고 취재한 것이라고 그게 이제 2020년 당선 3월 10일 날도 3월 11일인가 10일 만나서 이제 취재를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자립 취재 과정에서 이렇게 취득한 이런 증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아무리 누가 우리가 뭐 몰카 차량이다 불법이다 하더라도 저희는 떳떳하고 당당하다. 예. 근데 대통령 연구인 됐잖아요. 취임하고 그러면 누가 불타를 하면 일반 우리 국민 5천만 명 다 경계를 하고 안 만나고 안 받고 해야 맞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저희는 민건희 씨가 상습 대문 중독병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자민식의 과정에서 생긴 일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박사님, 42장도 그런 경우는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한 건데, 그걸 소송없이 받았다는데, 이 힘입을 서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이 김건희 씨 말고 또 있을까요? 네. 권력에 취하면 상식과 원칙이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해서 일하는 게 권력에 취하는 자들의 일반적인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 말씀드리지만 자국 취재 몰래 카메라 이 부분에 대한 그 협법적인 재단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제가 키가 찬 부분은 바로 그것입니다. 서울의 소리가 겨울 때 그
폭로를 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론이 형성이 됐었을 때 조선일보 도대체 뭘 했을까요? 조선일보가 한 번이라도 김건희가 기울병을 받았다 라고 하는 스트레이트 기사를 쓴 적이 있나요? 대결이 없습니다. 오히려 해설 영역에 있어서 그 관련 이야기는 종종 썼지만 조선일보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정상적인 보도를 하지 않았고 이미 국가적인 의제로 그리고 심각한 정권 탄핵의 분위기들이 올라갔을 때 그리고 총선이 끝났을 때 지금에서야 자기들이 무슨 심판사처럼 김건희와 관련된 부분을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요청하는 그런 이 뻔뻔한 행태들을 보이는 겁니다. 심판의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권뿐만 아니고 조선일보도 심판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일부 정치 검사들도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3대 악의 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일부 정치 검사, 조선일보 이 3대 악의 축 중에 조선일보가 지금 자기들이 공정한 제 객관적인 제 제3자적 눈으로 윤석열 정권과 국힘을 비판하는 모습 그 자체가 마땅치 않다. 전형적으로 물타서 숨어버리는 동물의 미꾸라지 행태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선일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선거운동 과정에서 엄청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조선일보한테 매도를 당하신 분이 우리 양문석 당선자 네, 내일모레 곧 의원을 하신 분입니다. 네, 조선일보에 대해서 네, 선거 과정에 당한 부분이나 그 전에 조선일보에 대해서 네, 말씀해주고 싶은 그런 것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어쨌든 조선일보 한국만 봅니다. 그러니까 양민석의 기본적인 언론개혁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조선일보의 대학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저도 잘 알고 그리고 제가 조선일보와 관련해서 쓴 글만 해도 최소한 5건 이상이 지난 20년 동안 조선일보와 관련해서 쓴 글이 책 5건 분량 이상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는 어떻게 조선일보가 함부로 저런 짓을 못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일반 평범한 언론으로 새로 재탄생시킬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전략과 전술이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증거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부분은 언론개혁의 첫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 광고를 조선일보가 가장 많이 가져가고 있잖아요. 정부 광고를 조선일보가 이제는 다 가져가지 못하게 그리고 아예 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들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TV조선이 자신의 시청률에 따라서 광고를 받아야 되는데 조선일보의 조선일보사 전체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보수 세력에 대한 영향력으로 시청률 이상의 광고를 받아가는 이런 행태들도 다양하게 제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한 만큼만 받아가 너희들이 다른 신문의 영향력으로 그 광고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제는 그런 편법적이고 불법적이고 사기적인 행태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한다 하는 부분들까지 다양하게 제가 지금 그 법안을 준비 중에 있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한해서는 여러분들이 억울한 보도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에게 제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제보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더 이상 조선일보가 대한민국에서 여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은 허용하지 않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예, 조선일보에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신데 이게 말로는 안 되잖아요. 행동을 해야 돼요. 20대 국회에서 저는 주시하면서
누가 과연 행동을 하냐. 아, 이분들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한번 지켜볼 겁니다. 아까 그 중도선의 정선자 김용만 당선자 있죠. 아까 대통령실 앞에서 만났는데, 예, 전에부터 처음 서울에서 들어올 때부터 제가 일제 탄압 금지법, 아, 역사 왜곡 방지법이라고 있냐면은 26대 때 발의됐다가 안 된 법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 법이 없기 때문에 유선주의가 생기고, 예, 일본들이 안중으로 잘 모욕하고 있잖아요. 이런 법안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우리 양무섭 당선자께서는 지금 준비하는 놓기 법안이 있으면 좀 공개 좀 해주시고 의원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앞에 아기한테 안 듣고 딴 데 갔다 오신 분이 앞에 하니 아기를 또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 강구의 공정성 그리고 선거 강구의 제대로 된 그 대부분 그다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그 다양한 즉 언론사의 경영 영역, 광고 영역, 그다음에 보도 영역 이렇게 세 군데로 좀 쪼개면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조선일보의 탈법적, 불법적 행태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찾아내고 폭로하고 조선일보법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 방금 말씀하셨던 일본 제국주의 창량과 관련해서는 유사한 법안이 있죠. 5.18과 관련된 5.18 그 모욕죄, 모욕과 조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적으로 금지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대한민국 조선일보의 뿌리가 친일로 시작했고 그 친일 세력들이 아직까지도 사회 곳곳에 포진하고 압력하면서 친일 행위를 계속해서 자행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 조선일보라는 친일 언론에 의해서 계속 비호받고 옹호받고 확산시키는 이러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선을 끌어야 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친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진지하게 쳐다보고 다시 친일 청산에 대한 싸움들도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용만 당선인과 함께 그러한 부분들 법으로 처리할 부분들 그리고 사회 운동으로 캠페인으로 투쟁해야 할 부분들을 아주 다양하게 촘촘하게 작은 장으로 썰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정말 듣고 싶은 말씀했는데 말씀 중에 제가 갑자기 윤석열이 생각나서 촘촘하게라고 용어를 썼죠. 촘촘하게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유물인데 촘촘하게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네, 그래요. 이제 이따가도 좀 말씀하고 가실 겁니까? 가실 거예요? 네. 예. 한동안 해야. 예. 청중으로서. 예. 그다음에 시민으로서. 그 오늘 집회에 참석을 하실 건지. 참석한다니까. 예. 그러면 뭐 천천히 얘기 들어도 되나요? 우리 집회가 4시부터인데 아직 3시도 안 됐죠. 이 많은 시간에 양무섭 의원께서 우리 반가운 얼굴도 만나보시고 그 안진걸 소장도 온다고 그랬어요. 온다고 그랬어요. 봐요? 야, 저기 박진영. 박진영 사위보거든. 여기 박진영이가 앞으로 서울에서 모든 행사에 사위를 받으기로 했는데, 도와주세요, 박진영. 네, 안진걸, 그 다음에 민주진영, 박진영. 제가 정말 좋아하고, 때로는 존경하는 후배들입니다. 현장을 지키고 있고, 아스팔트를 지키고 있는 그들이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현장에서 벗어나면 금세 순방이 되는 이 현장 여러분들의 분노, 여러분들의 생각 이 이야기를 느끼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금세 저도 똑같은 그동안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거쳐갔던 순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한 한 저도 토요일이든 여기 현장을 지키면서
여러분들과 어깨들고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분노를 느끼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는 그런 활동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일어나서 환호 한번 해주세요. 이런 국회의원 처음 봤어요. 제가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집회장에 와서 앞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가능하면 국회 본회의가 안 열리면, 예. 양문석! 양문석! 예. 나서 태어나서 이런 국회의원 처음 봤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예. 이런 말씀 했죠. 국회의원이 현장을 떠나면 수박이 된다. 이거 명언이니까. 예, 우리 나의 가훈으로 저거는. 예, 다른 당선자분들도 혹시, 예, 이런, 저, 방송 보시면 국회의원들이 현장을 떠나면 소방이 있다는 양문석 의원의 명, 예, 발언, 이제 어록이 되겠죠. 양문석 의원의 어록으로, 예, 어록 1호로 기록될 것 같은데. 예, 나 이제 좀 쉬기도 하고, 이제 아직 여기 계신다니까, 예, 이렇게. 개별적으로 얘기도 하고 그러시고, 예, 이제 이따 하실 말씀은 이제 예비 연습이었으니까 복잡적인 얘기는 이따 집회 시작되면 해주십시오. 예.